그럼 본격적으로 색을 입혀볼까요? 채색 시작하는 거는 어떤 색깔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일단은 눈, 코, 입 위주로 네. 네,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제 밝은 색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 위주부터 퍼져나가는 거죠. 네. 눈에 거의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얼굴 전체의 평균 색깔을 다 맞출 수 있어요. 복고 간판은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간판으로 사용된다는 게 다를 뿐 같은 걸 여러 개 찍어낼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인 거죠. 그렇다면 간판 하나 그리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한 5-6시간? 네, 빠르면. 그림 작업 시간은 글자와 로고, 인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인물 그림입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인물의 정체. 70년대 DJ를 연상시키는데요.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네, 얼굴은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가 음악 음반이라는 이제 포스터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글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80년대 음악 다방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복고 간판. 딱 보면 떠오르는 다방 DJ 얼굴 옆으로 음악 다방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들어갑니다. 이 역시 수작업인데요. 보기엔 간단해도 오랜 경험과 숙련된 솜씨가 중요하죠. 글자 작업 중 등장한 장비는 바로 드라이기. 빨리 말리기 위해서 한번 하고 이런 밝은 색을 한번 더 덧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말리면은 작업이 훨씬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작업량이 밀려 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죠. 마지막 글자까지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인물 그림에 집중하는데요. 디테일을 좀 살려주는 건데요. 이제 명암 처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손봐주는 거죠. 좀 더 입체적이 살아나도록. 작업 순서나 속도 또한 간판 제작의 노하우랍니다. 페인트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을 빨리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빨리 그라데이션을 처리해서 완성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효과적이죠.